논란이 많았던 청소년 방역 패스는 내년 3월로 시행이 한 달 미뤄졌습니다. 당국은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에 내년 4월부터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. 중고생들은 늦어도 다음 달 24일까지는 백신 1차 접종을 해야 학원과 독서실을 마음 편히 다닐 수 있습니다. 한성희 기자가 이 소식 전하겠습니다. 정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를 3월로 한 달 늦췄지만 적용 대상이나 시설은 유지했습니다.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 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 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,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당초 2월 1일 시행을 한 달 연기하기로 하였습니다. 대상은 만 12세부터 18세로 내년 중학교 1학년이 되는 2009년생부터 적용됩니다. 적용 업종은 성인과 같은데 학원과 독서실, 스터디 카페와 도서관까지 학생들이 자주 찾는 시설도 포함됩니다. 3월 1일까지 접종 완료 증명서를 받으려면 다음 달 24일까지는 1차 접종을 마쳐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48시간 내 음성 확인서나 완치자나 접종 불가자란 예외 확인서를 제시해야 합니다. 4월부턴 청소년도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. 끝까지 안 맞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많고, 근데 이제 학원을 다녀야 되니까 억지로 이게 맞게 된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대부분 학원에서 맞으라고 권유를 하고 있고. 다만 학원은 학생 편의를 위해 접종 증명을 월 단위로 확인하고 확인 절차도 관소화하기로 했습니다. 부작용에 대한 그 대처 방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불안하기 때문에 맞아야 된다는 건 알면서도 그래서 혹시 또 잘못되면 어떻게 하자는 그런 걱정 때문에 좀 반신반의 하는 것 같아요. 12세에서 17세의 1차 접종률은 73%, 2차 접종률은 49.1%입니다. 교육부는 내년 새 학기까지 백신 접종률이 더욱 높아지면 다시 전면 등교가 가능할 걸로 기대했습니다. SBS 한성희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